안녕하세요. 고이즈 오피스의 김태욱입니다.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에 참고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북산역에서 도보 8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대룡 테크노타운 2차입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2차의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6월에 준공을 했고 대지면적 1500평, 연면적 8279평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의 건축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당 분양가는 300에서 330만원대였고 지금 현재 매매가는 약 700만원대이며 평당 임대료는 25,000에서 3만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2차의 전용률은 약 62%입니다. 확실히 2000년대 초반 지어진 구축 현장답게 60%를 상회하는 전용률이 눈에 띕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2차는 엘리베이터가 인승 3대 있습니다. 넓은 지상 주차장에 화물 하역장이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3대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던 시기에 지어진 현장만큼 제조업 특화 현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2차는 지하 2층까지 지하 주차장이 있고 옥상에도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보 8에서 10분 거리라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지만 버스 종량도 현장 바로 앞에 있어 버스를 이용하기에도 편한 현장입니다. 입지 자체가 독산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소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산역 도보 8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 대룡 테크노타운 2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단톡 가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